대구시는 문화예술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 분야 전담 인력인 학예연구사 숫자는 전국 꼴찌 수준입니다. 왜 그런지 김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는 겨울을 제외하면 각종 축제와 전시, 공연들이 거의 매일 열리고 있습니다. 대구의 문화예술 관련 시설은 인구 규모를 기준으로 다른 대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적은 수준입니다. 전시, 공연, 자료 연구를 주업무로 하는 학예 연구사도 울산을 제외하면 가장 적고 그나마 인구 비례로 따지면 꼴찌입니다. 문화예술 도시 대구라고 외치면서 핵심 인력인 학예 연구사가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도시에는 부산이나 이런 데는 시립 박물관 이런 게다 있거든요. 시립 박물관이 아마 없어서 시립 박물관 같으면은 그뭐 학예사관이 사실 대량으로 있게 되거든. 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장기 계획 없이 급하게 문화 관련 인프라를 늘려온 것이 숨은 이유입니다. 문제를 이제 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어떻게든 대필될 수 있는 사람들을 제 현장에 빨리빨리 집어넣고 빨리빨리 성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 지자체가 모든 지자체가 그렇잖아요. 대구시는 뒤늦게 인력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예 연구사들이 연구관하고 연구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직제가 지금 팀 하나뿐이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 안에 그걸 이제 과단위로 만들고 그 안에 팀을 최소한 두세 개 정도 만들어라. 조직 개편이 있을 때마다 학예 연구 인력 확충이 거론돼 왔지만 이번에도 거론만 하고 말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